6시 49분, 오전 6시 49분. 여기는 북한산 자락길, 홍원일동 계곡의 북한산 자락길, 저쪽에서 왔습니다. 오늘의 코스는요, 벌써 이제 많이 온 셈인데, 북한산 자락길로 와서 둘레길로 간다. 이쪽 쭉 내려가면 이제 옥천암인데요. 이 북한산 자락길이 북한산 둘레길하고 이렇게 평행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나란히 가고 있는 게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시도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현 위치니까 이렇게 해서 요 길로 이제 가려는 거죠. 여기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가 갈림길이구나. 여기서 또 한 1km를 더 내려가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북한산 자락길 3.5km, 옥천암 1.3km고, 이쪽이 이제 홍원동 극동 앞에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쪽에 80m 올라가면 탕춘대성이 있다고 하는데, 길이 있겠죠? 이쪽으로 해서 있을 것으로 보고. 자, 일단 이제, 북한산 자락길에서 이탈해서 이제 탕춘대성 길로 가는 건데, 지금 목표는 탕춘대성에서 저 갈림길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북한산 둘레길 쪽으로 이제 합류하는 것이 현재의 구상인데요. 요 길은 또 이 길 자체는 처음이라, 이쪽 길은 처음이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탕춘대성이죠. 탕춘대성이 저쪽 부암동 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서 홍지문으로 이어져서 이제 왔다고 봐야죠. 아이고. 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까지 오는 구간보다는 돌아가는 것이 더 멀 텐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 되면 다시 돌아서 내려가야죠. 여기 뭐, 이 집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군사시설인가? 시설이 아니라 얼핏 봐서는 학교 멋지게 이렇게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학교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하여간 뭐 아주 개인적인 그런 일반 시설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연립주택이라든가 그런 것 같진 않고. 저기 지도상으로는 어쨌든 그 둘레길로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표시는 되어 있었는데, 이쪽 원래는 길이 있었는데 출입금지가 되어 있구나. 만약에 여기서 이어지는 길이 없다면 다시 내려갈 겁니다. 아니, 옛날에 여기 길이었던 모양인데 느낌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산 자락길. 글쎄, 여기 상명대학교인가 보다, 상명대학교. 그죠? 네, 그죠. 상명대학 190m. 이게 이제 탕춘대성이네. 그러면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옥천암 1.38km.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 구도는 이제 이쪽 길로 해서 둘레길 쪽으로 이제 합류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길이 막았기 때문에 붕괴 우려가 있어서 통제한다고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원래 저쪽으로 이제 가는 길이 있었는데 말이죠. 성 때문에 아쉽지만 할 수 없죠. 자, 저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다시 저 자락길로 내려가서 첫 번째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 갈림길이 나올 거니까 거기에서 올라가서 저쪽 능선으로 올라가서 지금 제 생각에 지금 요 좀 중턱길로 이렇게 대길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능선길로 쫙 가가지고 그 둘레길 저쪽 빠지는 길을 하고 생태통로 갈림길까지 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